오마랭이들 해피뉴이어. 제가 요거 초 불 테니까 다들 소원 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요거는 산타 케이크지만 그래도 귀여워서 한번 불어봤습니다. 어떻게 2023년 잘 보낼 준비 되셨나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랭이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음으로써 이제 우리 머랭이들 중에서 어른이 된 머랭이도 분명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어른미 뿜뿜 되게 고급진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똥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을 보여드릴 거라서 나는 똥손이다 또는 난 좀 고급진 이런 약간 우아한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새해가 밝으니까 20살이 됐던 그런 저의 약간 꼰 같은 경험담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주제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어깨를 팠어요. 20살이 되고 나서 뭔가 노출은 하고 싶은데 요 가슴을 파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오프숄더가 그때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프숄더도 되게 많이 입고 대신 이제 가슴은 파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 입었죠. 오프숄더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깨를 노출하고 저는 되게 짧은 스커트를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짧은 테니스 스커트 그때 우리 동년배들 아시겠지만 테니스 스커트도 되게 많이 입고 그랬는데 또 20살만의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노출을 한 군데 해보자 해서 어깨를 한쪽 팠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우선 베이스부터 시작해볼 건데 선크림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저는 20살 때 선크림을 잘 챙겨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해요. 그때 내가 선크림을 잘 챙겨 발랐더라면 항상 뭐 제가 주저리주저리 하는 말 있죠? 베이스 전에 선크림을 먼저 빠르게 발라줄게요. 지금 이제 막 20살이 된 04년생이죠? 04? 맞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우리 얼마 차이 안 나요. 동년배 그냥 반말해도 괜찮아요, 머랭이들. 우리 친구친기니까. 어때요, 우리 04년생 머랭이들 기분이 어떠세요? 20살을 겪었던 지금 이제 뭐 20대 초반, 중반, 뭐 후반, 30대가 된 머랭이분들 그때 20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12월 31일에서 째깍째깍째깍 해서 땡! 하고 12시가 돼서 20살이 되자마자 울었어요. 난 너무 찌질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의 10대가 끝났다 라는 그런 무게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되자마자 진짜 입에 주먹 놓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 이제 어른이야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원래 막 친구들도 보면은 20살 되자마자 막 홍대에 막 길거리 가고 예!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그런 거 페북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는 집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갖고 입을 뒤집어쓰고 어른이야 어떡해 이러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어른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저는 무섭고 버거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고 약간 앞으로가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착잡했고 막 20살이 됐던 기억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20살이 딱 되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끊었어요. 일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은 주변에 보면 막 엄카 아카 그냥 막 마음대로 긁고 그러는데 저는 용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용돈보다 알바비가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그 돈을 흥청망청 화장품을 사는데 다 썼거든요. 이제 어른이 되기도 했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어른스러워지려면 나는 이제 화장품을 더 많이 사야 된다 이 장비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화장품을 진짜 흥청망청 샀고 제가 그 용돈을 받아 쓰던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는 밥은 굶더라도 화장품은 꼭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엄마 돈, 아빠 돈이 아니라 내 돈, 내 산으로 화장품을 사기 시작하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 막 뭐 어떤 게 좋은지 막 검색을 하다가 뭔가 어른이 됐을 때 가장 크게 바꿔야 되는 게 저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진주알 비비크림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저 때는 막 비비크림 막 이런 걸 좀 많이 썼었고 그때 쿠션도 되게 많긴 했었는데 뭔가 파운데이션을 잘 써야지 어른이다 진짜 저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행을 하는지 검색을 했었는데 당시에 VDL이라는 브랜드가 막 런칭을 하면서 홍대에 엄청 크게 오프라인 매장도 생기고 당시에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막 쓴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VDL 매장 가가지고 막 다 막 이렇게 발라보고 거기 립스틱도 좀 유명했어요. 막 립스틱 막 발라보고 막 발색이 막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저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요
JDL 파운데이션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20살 때 어른이 되기 위해서 썼었던 그 파운데이션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돼가지고 저한테 광고 제안을 주셨는데 너무 20살 때가 생각나면서 오늘 이 영상, 이 주제에 이 파운데이션을 너무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기존에 이제 VDL은 정말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저도 20대 초반부터 잘 써왔고 그랬는데 이제 장점이 뭐였냐면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색깔이 다양하다, 그리고 지속력이 좋다가 장점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기존 파운데이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무겁게 발리면서 저는 좀 발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답답했거든요. 커버력이 높은 만큼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왔었는데 요번에 새로 출시된 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요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파운데이션의 단점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버력도 높고 발림성도 좋은데 가볍기까지한 약간 겉보송 촉촉한 그런 제형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또 이 VDL 파운데이션 장점이 파운데이션의 컬러가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7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제가 20살 때도 컬러가 엄청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베이스들의 컬러를 많이 내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진짜 21호, 23호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당시에도 되게 여러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막 우와 우와 나한테 더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핫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A01이라는 컬러를 골랐고 요거를 또 어른스럽게 얇게 스파츌라랑 또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요 정도로 얇게 발라놔도 이 파운데이션은 커버도 충분히 되고 다크닝도 적고 수정 화장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베이스를 정말 깔끔하게 바르는 게 정말 고급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한 요런 퍼프를 사용해서 두드려줄 건데 요 퍼프는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짜낸 다음에 촉촉하게 쓰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만 발라줬는데도 엄청 깔끔하게 커버가 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 파운데이션이 속은 촉촉하게 해주면서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물에 적신 촉촉한 퍼프랑 같이 발라주면은 매트 제형 못 쓰시는 분들도 되게 깔끔하게 촉촉하게 바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촉촉한 퍼프랑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되면서 되게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해가지고 바를 때 되게 더 편해요, 이게. 이 퍼프는 굉장히 이름이 귀여워요. 바이올렛 쫀득 퍼프. 그냥 생긴 거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파운데이션 출시 기념으로 1월 한 달간 이 파운데이션 구매하시는 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지금 파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따로 파신다면 저는 이거를 구매해서 쟁여놓을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퍼프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해놨고 이 파데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비건 제품이고요. 사실 이런 파데들이 다 색깔이 예쁘고 바르고 나서는 굉장히 다 마음에 들거든요. 훨씬 퀄리티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다크닝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얇고 가볍게 발리는 만큼 다크닝이 정말 적어서 평소에 파운데이션의 단점들이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굉장히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지속력을 위해서 이 파운데이션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한 번만 해줄게요. 저 20살 때는 노세범 파우더 아시죠? 이니스프리. 그게 진짜 유행을 하기도 했고 정말 전 국민이 쓰는, 아시죠? 막 머리 떡진 거에도 쓰고 그랬던 파우더라서 메이크업하고 그 노세범 파우더를 이렇게 막 브러쉬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바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내장되어 있는 그 되게 통통한 퍼프로 얼굴에 진짜 밀가루 바르듯이 정말 모공이 숨을 못 쉬도록 바르고 다녔거든요. 밀가루 바른 것처럼 엄청 떴었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머랭이들은 그런 실수 안 하겠죠? 물론 그렇게 퍼프 들어있는 걸로 발라도 좋지만 그렇게 바를 거면 양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양 조절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큰 파우더 브러쉬 사용해서 필요한 부위에 톡톡톡톡톡 얹어주시면 굉장히 가볍고 얇게 발리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이제 메이크업은 스스로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거든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눈썹. 이 브로우를 어떻게 해도 이상한 거예요. 막 그때 일자 눈썹이 유행이었는데
글자로 그려도 이상하고 아치로 그려도 이상하고 근데 그게 왜 이상한지 답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건데 눈썹이 너무 존재감이 강했던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화려하게 막 길고 이렇게 그리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크업 하는데 브로우를 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을 정도로 눈썹에 정말 공을 들였는데 공을 들일수록 그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똥손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 때 항상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런 베이스 섀도우 컬러감을 가진 이런 연한 브라운 컬러를 눈썹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썹에 약간 존재감이 없어지면서도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브러쉬는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파는 브러쉬거든요. 캡처하세요. 이렇게 생긴 거. 착각. 뭔가 제가 지금 머리가 검정 색깔이니까 눈썹도 뭔가 그레이나 블랙으로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로 슥슥슥 발라갖고 톤을 좀 연하게 만들어주면은 지금 살짝만 슥슥한 건데도 이쪽이 좀 더 동안의 이미지와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이쪽은 조금 더 뭔가 안 어울려요. 그쵸, 무드가. 이런 차이가 있고 저는 이 방법을 쓴 이후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나는 평소에 왠지 모르겠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뭔가 이상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한번 잘 보세요. 본인의 눈썹을 이렇게 쓱쓱쓱쓱 해주고 만약에 눈썹에 존재감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고 빈 부분이나 이런 윤곽 정도만 브로우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쓱쓱 발라봤는데 어떤가요?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시면 무드가 굉장히 다르죠. 이제 눈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적당히 고급지면서도 우아함을 가진 그런 느낌으로 해볼 건데요. 오늘은 약간 이런 채도가 낮은 핑크빛을 활용해볼 거예요. 여기에는 이 컬러를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되게 재밌는 얘긴데 제가 메이크업을 가장 못했던 시절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못생겼던 시절이 20살이거든요. 이제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따로 벌어서 화장품을 다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폭주를 했겠습니까? 막 깔별로 로드샵 가가지고 세일하면 다 쟁이고 그거를 또 집에서 혼자 나갈 일도 없는데 다 칠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는 거야. 막 연예인 사진 하나 켜놓고 아이랑 이렇게도 그렸다가 강아지 상으로도 막 그렸다가 별의별 걸 막 다 해봤었거든요. 되게 실험정신이 좀 있었었는데 또 그때 그런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통통했던 시절이 20살 때였어요. 20살. 그때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버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점에 가서 저는 항상 이제 입이 좀 짧고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음식을 남겼거든요. 늘. 근데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음식을 직접 사 먹으니까 내 돈 내 산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을 남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시급보다 비싼 밥인데 요거를 남기는 게 이거 내가 이 밥을 사 먹으려면 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을 진짜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가장 통통했던 시절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이제 40kg대를 유지를 했는데 20살 때는 한 55kg? 요 정도까지 거의 한 7, 8kg가 쪄버려가지고 항상 스몰 사이즈 옷을 입었는데 하이 스몰이 안 맞고 미디움이 맞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신승리 하려고 무조건 그냥 스몰 입었어요. 꽉 끼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도 스몰 사이즈를 입고 아니야 난 살찐 게 아니야 체중계가 고장났을 거야 이렇게 지냈었어요. 너무 웃겨. 그 다음 요 컬러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의 눈을 떴을 때 음영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까지 요 부드러운 음영 컬러를 발라줄게요. 여튼 20살은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 정신은 정말 어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20살 때 난 진짜 완전 어른이고 나 이제 뭐 내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고 내 말이 다 맞고 뭐 생각했는데 이제 27살이 된 나 벌써 27세야? 27살이 된 제가 다시 20살의 저를 보면 정말 어리숙했고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뭐 다른 걸 공부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20살 됐다고 막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막 술 먹고 막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른이 아니에요. 이게 20살이 아니라 25부터 성인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막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막 딸들한테 너 20살 되면 다 예뻐져 걱정하지 마. 너 대학교 가면 진짜 예뻐져 걱정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됐을 때 전 제가 진짜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거든요. 막
나처럼 예쁜 스무 살이 어딨어 이랬는데 지금 보면 옷 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었는지 막 와 자신감이 스무 살 되면 예뻐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스물다섯 살 때부터 저는 외모가 굉장히 리즈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무 살 때 막 젖살 그득그득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돈 벌어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맨날 떡볶이 사 먹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졌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가 더 나았다 스무 살 때보다. 아,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갑자기 우리 지금 스무 살이든 머랭이 분들이 되게 좌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랬다. 나는 스무 살 때가 가장 못생겼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머랭이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스타일링, 메이크업에 관한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때는 아 자꾸 너무 꼰대 같아. 아무튼 뭐 저 때는 뭔가 미디어 뭐 이런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야 누가 보면은 나 무슨 40대야 뭐야. 방금 바른 그 음영 컬러를 이렇게 약간 얇은 브러쉬 묻혀가지고 아이홀 음영을 살짝 줄 건데 20대 초반 분들이나 좀 젖살이 안 빠진 분들은 제 경험상 여기 눈두덩이가 되게 통통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눈두덩이가 통통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약간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아이홀을 이렇게 음영을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파볼게요.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여기 아이홀이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통통하면 눈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좀 널찍한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뷰러 있죠. 뷰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대고 여기 위에다가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섀도우로 이렇게 해주면 라인이 되게 반듯하게 잘 잡히죠?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이런 경계들은 널찍한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이 음영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찍어가지고 이 쌍꺼풀에 바르는 음영보다 조금 더 작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눈 떴을 때 그냥 약간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이 정도와 이제 삼각존에다가 발라서 여기를 조금 더 그윽하게 잔잔한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그 다음 제가 아까 그려놓은 이 아이홀 음영과 방금 그려놓은 이 음영 여기 사이에다가 이 펄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거를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이 아이홀 음영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딱 중간 그 사이에만 펄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아이메이크업 퀄리티가 정말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애교살에는 이런 쉬머쉬머한 펄, 살짝 붉은빛, 핑크빛이 도는 이 펄을 살짝살짝 발라줄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언더 애교살에다가 살짝 연한 음영을 넣어놓고 그 다음 이렇게 하이라이터 밝게 밝히는 게 훨씬 눈매가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밑트임이 되면서 커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뷰러는 언제나 바짝 위아래로 열심히 집어줄게요. 이렇게 바짝 집어주고 그 다음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스카라를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이런 인조 속눈썹을 가닥가닥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요거 자세하게 붙이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카드 걸어둘 테니까 제가 설명한 영상 있어요. 요거 보고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손에 익고 익숙해지면은 진짜 마스카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슉슉슉 하고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꼭 보세요. 안 보셨다면 저는 요거를 위에 올려놓은 이 영상과 똑같이 우선 이렇게 화려하게 슉슉 붙여두고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요. 자연스러운 컬러에 저는 애쉬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속눈썹 점막 사이사이 촉촉촉촉촉 채워준 다음에 눈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이렇게 눈이 커 보이게 눈꼬리를 빼주고 지금 제가 붓펜 라이너로 이 라인을 그려놔서 선명하긴 하지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부드럽게 풀기 위해 이런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가장 어두운 이 컬러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붙여서 방금 그려놓은 라인 이렇게 위에다 덮어주고 남은 양으로 삼각존까지 발라서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여기 언더 음영 이렇게 반대도 마저 해줄게요. 여기 있는 이 흰색 반짝이 이거를 또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톡톡 발라주고
그다음 이런 리퀴드 타입의 글리터를 이렇게 손등에 살짝 덜은 다음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정말 소량만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다가 톡톡 얹어줄게요. 이제 눈화장 마무리로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여기 인조 속눈썹 발라주고 언더 속눈썹에도 발라서 조금 더 그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넣어줄게요. 이제 색조를 들어가 볼게요. 우선 입술의 각질을 조금 물티슈로 밀어내주고 제가 입술이 좀 보시다시피 붉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색감을 보기 어렵다는 피드백들을 좀 받아가지고 입술색을 죽여볼 건데 바로 뭔가 파데를 이렇게 얹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퍼프에 남아있는 양 이렇게 두드려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우선 연한 베이스 립 컬러를 먼저 넓게 깔아줄게요. 저는 20살 때 제가 확신의 웜톤이라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절대 핑크립을 진짜 거의 안 바르고 립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진짜 핑크는 한 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오렌지 계열이었거든요. 후회해요. 진짜 후회해요. 그때 뭐 퍼스널 컬러 검사 뭐 이런 거 진짜 없었고 이렇게 손목 봐가지고 핏줄이 초록색이면 웜톤이고 뭐 파란색이면 쿨톤이다 이런 거였는데 전 너무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웜톤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내가 퍼스널 컬러를 잘 알았더라면 안쪽에다가 조금 더 진한 컬러의 말린 장미빛 그런 립을 발라줄게요. 저는 진짜 막 무조건 진하고 막 화려한 립만 바르고 다녔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연하고 자연스러운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힘을 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립 컬러나 뭐 치크 이런 다른 색조들을 연하고 자연스럽게 비율을 맞춰줘야지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예쁘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도 진하게 치크도 진하게 립도 진하게 쉐딩도 진하게 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렸다 어렸어. 근데 진짜 요즘 분들 아 나 또 이상해 요즘 분들이라니. 요즘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분들을 보면은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고 다녀가지고 나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그냥 스타일링도 정말 고급지고 그냥 뭐 허점이 없어가지고 아 나랑 비슷한 나이대겠구나 생각했는데 막 20살, 21살 이런 거 보고 진짜 아 나 진짜 많이 변했다 세상이. 요즘 진짜 유튜브 이런 뭐 민카롱 유튜브 같은 거 이런 뷰티 유튜브 보고 다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하는구나. 나 때 그 20살 그게 아니에요. 요즘 분들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흑역사는 없겠다 나처럼. 방금 발라준 이 컬러 이 비모브 컬러로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치크까지 해줄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되게 어른스럽고 뭐 20대 중반이겠거니 했는데 막 18살, 19살 이러고 너무 부러워. 너무 좋은 세상이야. 평소에 이렇게 블러셔 색깔을 좀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 립 컬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색감을 맞춰갖고 치크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요즘 또 유행이 이렇게 코끝에도 치크를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중안부가 좀 긴 얼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핑크빛?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굴이 되게 앙증맞아 보이고 길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처럼 좀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코끝에도 블러셔를 해주면 좋고 저처럼 또 이렇게 턱 끝이 좀 긴 분들 여기다가 좀 짧아져라 하면서 색감을 같이 넣어줘도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이런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턱 라인과 코를 해줄게요. 이렇게 콧대도 살짝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 저는 지금 이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머리로 좀 바꿔보고 올게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저의 20살 때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 뭔가 갑자기 엄청 풋풋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쿠팡에서 구매한 앞머리를 똑 붙였습니다. 어떤가요? 저 20살 같나요? 우리 머랭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살이 된 머랭이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 메이크업 꼭 20살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따라해보실 수 있으니까 상큼하게 또 은은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또 보고 싶은 컨텐츠, 궁금한 컨텐츠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랭이들. 안녕.